강원도가 최근 확정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따라 투자 계획서를 변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를 제외한 12개 인구 감소 지역과 4개 관심 지역에 모두 2,465억 원을 확보해 정선군 폐광 지역 응급 의료 기반 구축과 태백시 스포츠 케어 인프라 구축, 삼척시 수소 경제벨트 구축, 속초시 청년 창업 지원센터 조성 등 2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내년까지 2년간 사업 성과를 토대로 다시 연간 1조 원의 기금 배분이 결정된다며 사업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분 평가에서 도내의 최고 등급인 A등급은 한 곳도 없고 인구 감소 지역 정선군과 평창군, 관심 지역인 속초와 인제가 B등급을 받았으며 양양군은 가장 낮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